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 와이드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모두 기분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주춤해진 데다 중국의 부양 기대감으로 뉴욕 3대 지수는 1% 이상 강세를 보였는데요. 독일 증시도 2% 이상 오르며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죠. 한편 어제 우리 시장 FOMC 앞둔 경계감이 반영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1990을 포함해두고 코스피는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만 상승폭은 제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달러 강세와 유가 하락으로 대외 분위기 좋지 않았습니다만 주수출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기도 했었죠. 자, 오늘 글로벌 지수 선포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동반 강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일드 2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분위기부터 살펴볼 텐데요. 오늘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글로벌 증시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1997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3월 6일 기록한 2000선 돌파 시도 가능한지 오늘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코스닥 지수도 동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0.51% 오른 638포인트까지 현재 예상 지수 체결 지수가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흐름은 어떨까요? 네, 삼성전자가 어제 0.89% 강세로 마감했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출발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차 어제도 2% 이상 올랐는데 오늘도 1%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SK하이닉스가 2거래일지 장대 양봉이 그려지고 있는데 5일선 강하게 돌파하면서 4% 넘게 오르기도 했었죠. 현재 강고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한국전력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셀트리온이 5개월 만에 코스닥 시총 1위를 탈환하기도 했죠. 2% 이상 오늘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다음 카카오 최근 흐름이 부진합니다. 우하향하면서 오늘도 약보합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컴투스가 1% 상승 출발, 파라다이스도 0.9%로 강보합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개장 전 주목할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오늘 동시호가 분위기 나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점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저는 눈치보기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실은 가장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FOMC 회의인데요. 이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좀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좀 관망 심리가 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수급별로 좀 눈치보기가 예상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장만큼은 조금은 약간 보수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이벤트가 남아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현진 멘토님은 오늘 개장 전 어떤 점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있어서 뭐 저기금리 인상 이슈가 최대 화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환율이 현재 시장의 최대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달러가 강세로 진행되게 되면 뭐 수출 중심인 국내 기업은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은데 어느 순간에도 절대적으로 뭐 달러 강세, 달러 약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변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무서운 것은 이제 달러 강세보다는 달러가 빠르게 이제 급변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기업의 예측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가 시장에는 불확실성 증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안정 여부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자 오프닝 벨이 울렸습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FOMC 회의를 코앞에 두고 일단 달러 강세가 주춤해진 게 그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출발 상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규 연구원님, 코스피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일단 선물 지수부터 좀 점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액은 0.37%가량 오른 255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좀 동시에 좀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수급별로도 좀 서로 간에 눈치 보기가 좀 이어졌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선물 시장도 좀 어떤 좀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부터 좀 확인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아직 정확하게 좀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은 0.55% 상승한 1998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수급별로 상당히 그리고 특히 외국인이 약간의 어제 좀 매도세를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큰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나서 외국인이 매도로 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좀 매수로 돌아설지 여부를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좀 2000선 부근에 좀 매물이 좀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00선 부근에서 좀 횡보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좀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0.57% 상승한 639선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지수액은 630선을 어느 정도 좀 지지라인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웬만하게 크게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630선은 좀 지켜내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코스닥 지수의 경우는 좀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좀 우상향을 그려가면서 안정적으로 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약 상황이 어떤 좀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된다면은 640선도 쉽게 돌파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은 1130선 부근에서 좀 횡보세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보합권 내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뭐 BOJ 회의가 진행 중인 일본 니케이 지수 오늘도 상당히 강하네요. 0.9% 오르면서 19,400포인트를 돌파한 상황인데 일단 오늘 우리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거의 2,000포인트 코앞에 와 있는 모습인데요. 1,999포인트 가리키고 있죠. 수급 동향도 면밀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현지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예상한 대로 일단 시장은 좀 강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아직 장 초반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분명하게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출발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선물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의 시장을 보시면은 외국인이 현물 쪽에서는 조금 수급이 주춤한 모습인데 선물 쪽에서는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패턴을 봤을 때 외국인이 선물 중심의 매수가 진행이 되게 됐을 때 현물도 따라서 이제 매수를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FOMC 이후에는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되면서 외국계 자금, 유럽계라든지 미국계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는 크게 우려를 하시지는 않아도 좋지 않을까. 오늘 외국인이 현물 순매수세로 끝나는지 여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총 상위 종목을 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소폭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받는다라는 부분들 그동안 워낙에 또 많이 올라왔었죠.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약간 가격적인 부담을 느끼는 것 같고요.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현대차의 반등입니다. 오늘 1%대 반등 어제에 이어서 올라오고 있는데 보시면 역시 달러가 좀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미국 쪽에서의 판매 나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미국 쪽에서의 판매가 나아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앞으로도 달러의 이제 방향성 강세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자동차주 끌어올리는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다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아몰레퍼시픽 역시 300만원 돌파한 이후에도 중국 모멘텀에 의해서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사실 특징적으로 한 종목 꼽아보자면 역시 항공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간밤에 유가가 다시 한번 좀 폭락을 하면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항공주가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 되거든요. 그런 만큼 유가 하락에 의한 최대 수혜주로 봅니다. 하지만 오늘에 있어서 뭐 대한항공도 올라가고 아시아나항공도 올라가는 모습이긴 한데 그동안 워낙에 또 상승폭이 컸어요. 그래서 항공주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몰라도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사실 유가 하락의 관점으로 뭐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다음 달 서울 모터쇼에서도 전기차들이 많이 좀 선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 삼성 SDI고 SK이노베이션도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에 있다라는 관련주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봤고요. 현재 이어서 업종별 분위기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수가 오르자 상승하는 업종이 더 많은 상황인데 삼성전자만 유독 파란불이 들어왔기 때문일까요? 전기전자 업종만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고 통신업종도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죠. 반면 운수창고 업종 상당히 강한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진경 멘토 연구원님. 네, 현재 이제 업종별 상황도 상당히 좀 빨간불을 들어오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쉽게도 전기전자 업종이 0.01%가량 약세로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삼성전자의 경우는 0.27%가량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경우 화학 업종과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들이 좀 약세를 보였지만은 오늘의 경우는 화학 업종과 운수장비 업종이 약 1%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 업종의 경우 1.12%가량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KCC의 경우는 좀 강박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그냥이라는 종목은 4%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좀 8%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창고 업종은 현재 좀 1.5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유가 하락 때문인지 대한항공의 경우는 3%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좀 업종별 좀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증권 업종도 마찬가지로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 업종이라든지 대부분 금융 업종의 경우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 좀 업종별 흐름도 상당히 좀 빨간불을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섬유 의료 업종과 이제 종이 목재 업종 그리고 출판 매체 복사의 경우는 1%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좀 통신 방송 서비스의 경우는 좀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기타 제조의 경우는 어제 좀 강세를 보였지만은 오늘의 경우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와 방송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아무래도 좀 장 출발 상황이 좋았던 이유 때문인지 코스피, 코스닥 양 업종 시장 상황 모두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환 시장 출발 상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KB 외환 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달러 강세가 좀 주춤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출발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세한 분위기 전해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50전이 하락한 1,131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개장가를 고점으로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만 낙폭은 크진 않았고요. 1129원 70점과 1131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현재는 11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지난 새벽 국제외환시장에서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보인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는 어제 미 국채 수익률 동향에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럽장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채 대비 미 국채의 높은 수익률 때문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에 따른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이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유도했고요. 이어지는 뉴욕장 초반에는 어제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대부분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미 국채 수익률의 추가 하락과 달러화의 추가 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미 경제 지표의 부진은 미 연준이 이번 주 FOMC에서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강화시키면서 뉴욕 증시의 반등으로 이어졌고요. 이후 위험 선호도 상승으로 인한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으로 달러화 역시 반등하는 등 전체적인 흐름으로는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박스권 흐름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대감이 변화함에 따라서 이에 따른 달러화의 자체적인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달러화의 자체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위험자산 시장이 연쇄적인 영향을 받는 등 통화정책적인 요인과 위험선호 회피 요인이 서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FOMC가 마감되기 이전까지는 달러 원을 포함하는 주요 통화상이 모두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시작된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마감되는데요. 이번 달에는 통화정책에서의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달에 가서야 추가 양적 완화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미 연준 FOMC가 종료된 이후에는 달러화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 달러화가 너무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은 만큼 미 연준은 인내심 문구를 삭제하더라도 금리 결정 여부를 데이터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에 따른 조기 금리 인상 기대감의 약화로 달러화는 약세 조정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입장은 뉴욕 증시와 미 국채 수익률의 동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이는 다시 달러 엔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달러원 역시 이후 추가 상승의 여지는 계속 남아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달러원은 FOMC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1126원과 1136원 사이 거래 범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외환 시장 전망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 선물 정경팔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돌발 정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인데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어제 시총 1위도 탈환한 가운데 최근 기관의 매수가 상당히 강했던 종목 가운데 하나죠. 추가적인 상승 여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항공주도 확인해 볼 텐데 간밤 국제유가는 또다시 하락하면서 6년대 최저 수준을 연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안항공 좀 이거 그랬지 장대 양봉을 그려지고 있는 가운데 AK홀딩스는 7%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죠. 싱가포르 항공의 투자 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자세한 주가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셀트리온이 다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좀 탈환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 흐름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라고 한다면 일단 바이오 사실 투자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투자로 인해서 좀 상당히 셀트리온 말고도 여러 제약사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는 좀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셀트리온의 경우도 추가 상승이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간 셀트리온에서 그 바이오 관련해가지고 좀 연구 개발 역량을 상당히 좀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셀트리온 일단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한 뭐 7만 원 선 부근에서 워낙에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7만 원 선 부근에서 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구간에서 좀 힘을 응집하고 또 어느 정도 좀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준다면은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도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의 경우는 만약에 지금 당장보다는 어쨌든 좀 바이오 사업이 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만큼 좀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워낙 좀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온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큰 폭의 조정이 한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좀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항공주인데요. 항공주의 경우는 뭐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가 하락이라는 이런 소식으로 해서 제일 먼저 수혜를 받는 부분은 항공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강세로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더 당분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부분이 또 항공주이기 때문에
때문에 당분간의 주가 상승은 좀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항공주의 경우는 워낙에 좀 가파르게 올라온 상황이고 유가 하락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항공주로 지금 접근을 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공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AK 홀딩스입니다. AK 홀딩스가 일단 제주항공 좀 그 지분이 싱가포르에 좀 투자를 한다는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강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AK 홀딩스 측에서는 뭐 어떤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아직까지 확정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확정된 부분이 소식이 나와야 다시 한번 좀 주가 방향성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AK 홀딩스에서 제가 가장 크게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은 바로 저가 항공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좀 저가 항공에 대해서 크게 조금 인식이 좀 커진 않았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저가 항공에 대한 좀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AK 홀딩스에 대해서도 실적이라든지 매출적인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여행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가 항공주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수혜를 입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셀트리온은 중장기 접근 가능하겠다라고 하셨고요. 항공주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챙겨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리온이 나흘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최근 중국에서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제과업계 대표로서 전고점 돌파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LG이노텍인데 1분기 실적 호조 전망에 일단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사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 여부 가능한지 두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뭐 초코파이로 굉장히 좀 유명한 종목이죠. 특히 네. 중국에서도 이제 초코파이에 뭐 그렇게 잘 팔린다고 예전에 많이 뉴스가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물론 판매량이 조금 주춤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베스트셀링 제품 중에 하나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 관점이고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들어오면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죠. 그동안 사실 제과업계가 전반적으로 평이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국내 제과업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질소 논란부터 시작해서 수입 과자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뺏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었고 실제로 제과주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밀렸었고 이전에 있었던 호재였던 원화 강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여건만 보자면은 그렇게 좋은 업황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리온도 이제 100만 원 넘는 최고가 형성 후에 그동안 조정받는 모습이 보였는데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뭐 계열사의 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부분 중국의 경기가 점진적으로라도 회복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뭐 반등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계열사 비용 절감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조금씩은 줄어들 거라는 관점이고요. 일단 실적적인 측면으로 봐도 사실 긴 흐름에서 보자면 나쁘지 않아요. 계속해서 EPS가 상승하는 추세에 좀 진행되어 있고 물론 PER로 따지면 여전히 비쌉니다. 아직 30배 정도는 되는 이제 업종이긴 한데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 특히 해외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하게 좀 작용하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중국 부분의 매출이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월 말부터 꾸준하게 좀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오리온의 성장성을 보고 수급이 유입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이제 위에서 떨어지던 추세를 기본적으로는 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양봉이 연속적으로 3개가 좀 발생하는 모습이거든요. 외국인의 수급이 붙으면서 양봉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단기 반등에 대한 부담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될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1차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대는 뭐 108,0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네. 오리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홀딩 관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LG 이노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하는 모습들, 1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는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 카메라 모듈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입니다. 근데 카메라 모듈 사업의 수익성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도 그렇고 전면 카메라도 그렇고 계속해서 화소수가 올라가게 되면 카메라의 매출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고 똑같이 카메라 한 대를 팔아도
수익성이 더 높아진다. ASP가 개선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터치패널의 판매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부분들. 그런데 사실 LG이노텍의 주가는 LED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LED 모듈 부분의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었기 때문에 서울반도체나 루멘스가 밀릴 때 LG이노텍도 사실 같이 밀리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LED 업황이 조금씩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씩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차량용 LED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용에 요즘에는 뭐 장식용으로도 그렇고, 아니면은 이제 뭐 주간 전조 등이 법적으로 의무화되면서도 그렇고, 차량의 LED에 대한 그 조명등 수요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시의 모든 조명을 LED로 바꾸려는 그런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업황은 이제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좀 확보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LG이노텍 같은 경우 지금 사실 흐름이 없습니다. 약간 횡보하는 박스권 흐름을 있기 때문에 현재 상단을 이제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하단으로 밀릴지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보자면 지금은 아직 크게 상승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한데, 굉장히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충분히 가져갈 만한 뭐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임해보시고, LG이노텍은 LED 업황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보죠. 삼성 SDS가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의 상속세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졌던 종목인데,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2%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 그리고 바이넥스 코스닥 제약주인데 최근 제약주 흐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도 5% 이상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복제약 제품 개발로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 또한 현재 나온 상황입니다. 김진영 연구원님, 먼저 바이넥스와 삼성 SDS 두 종목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삼성 SDS 경우가 좀 2%대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좀 삼성 그룹 내에서 상속세 납부 관련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주가가 약세를 보여왔지만은, 오늘의 경우 삼성전자 용역 계약 체결 소식이 가장 크게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 삼성 SDS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삼성 SDS에 한 6,500억 원가량의 좀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또한 오늘은 또 골드만삭스라든지 좀 여러 가지 외국의 창구에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가에는 좀 반등세로 조금 이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 SDS에서 좀 어떤 큰 건의 좀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일단 삼성 그룹에서 어떤 좀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삼성 SDS의 좀 주가 방향성이 달라지 겠지만은, 일단 지금 당장 삼성 SDS를 보기에는 현재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형태를 만들어 왔었는데요. 하지만은 좀 큰 폭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조금 만약에 매수로 좀 임하신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 29만 원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는 분들은 일단은 2차적 32만원선까지는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삼성 SDS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좀 박스권 하단 부근에 좀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제가 목표가 29만원 정도, 그리고 2차적인 목표가 32만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이넥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넥스의 경우가 5%대 강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워낙에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와지고 있고, 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바이넥스도 당분간은 좀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바이오 시장에 대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좀 관련된 바이오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시장에 관련해서는 좀 큰 폭의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 지금부터도 상당히 좀 매력 있게 좀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이제 바이오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이오 관련주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이넥스의 경우는 바이넥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오 관련 이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바이오
금융 관련 성장성에 대해서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만약에 신규 접근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일단은 좀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좀 현재 진입을 하시는 분들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임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닉스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특징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이나 하우라는 실적 개선 소식에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죠. 조심스럽게 우상향하는 종목인데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은 LTS입니다.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인데 코스닥의 반도체 업체라고 해요. 이틀 전에도 상한가 기록하고 어제도 급등했는데 오늘도 다시금 상한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현진 멘토님 어떻습니까? 네. 차이나 하우랑 같은 경우 이제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의 모멘텀에 의해서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폐지 업체인데 중국의 제지 업계가 제지의 이제 소모성이 계속해서 좀 많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차이나 하우랑이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차이나 하우랑 같은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종목이다라는 관점보다는 중국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중국 기업들의 움직임은 대부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른 기업이 올라가면 이제 다른 중국 기업들이 올라가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떨어지는 종목이 나타나면 이제 다른 중국 기업들도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라든지 이런 이슈를 조금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중국 기업 같은 경우 이전에는 상당히 저평가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1년 전만 해도 PER이 3배, 4배, 거의 5배 수준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죠. 그만큼 예전에 이제 중국 고섬 사태 이후에 중국 기업들이 신뢰감을 많이 잃어버리면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고 만년 저평가 구간에 있었는데 최근에 중국이 뭐 부패 척결이라든지 이렇게 선진국으로 좀 나아가려는 움직임들 좀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저평가가 많이 해소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주를 보실 때 예전 저평가적인 관점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 의한 이슈 그리고 성장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우랑 같은 경우는 또 원래는 PER이 6배, 7배밖에는 안 됐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PER이 10배 수준까지 올라왔고 그렇다면 이제 국내 업체 대비해서 메리트가 그렇게 크냐? 제가 볼 때는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굳이 리스크를 지고 중국 기업을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 아마 중국주들이 또 한두 번씩은 움직임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 쪽에서 뭐 미니 부양책이라도 실행할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부양책에 따른 실적 개선 효과까지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이슈가 나와도 단기 이벤트에 그치겠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 기업주 같은 경우에는 굳이 신규로 접근하실 모멘텀은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LTS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강하게 좀 상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OLED라든지 이제 UHD TV의 레이저 장비가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관점이죠. 앞으로도 OLED나 UHD TV는 뭐 성장성 부분에서는 분명합니다. 특히 OLED 같은 경우 지금 가격이 비싸다 뿐이지 성능 면에 있어서는 현존까지 나왔던 제품들 나왔었던 글의 TV들 중에서는 가장 이제 성능이 좋다, 화질도 좋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부분에 의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출이 10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슈가 나왔는데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슈에 불과하고요. 뭐 실적이 분명히 나아지긴 할 것 같지만 얼마나 나아질지 또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개별주를 접근하시는 건 분명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LTS 실적을 잠시 보면은 여전히 이제 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매년 뭐 몇백 원에서 약 2천 원 수준까지 EPS가 계속해서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 이슈에 쏠리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급등락을 좀 많이 보여주고 주가가 안정성을 찾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해 봤을 때 LTS 같은 종목 조금 지향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TS까지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투자 포인트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온 가운데 오늘 코스닥 지수는 시가 대비 조금 밀려 있습니다. 강보합권 유지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한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별 종목과 그리고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뭐 가장 크게 이슈가 남아있는 바로 FOMC 회의가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조금 심리가 관망 심리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개별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좀 4분기 실적이 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부터 바로 지켜봐야 될 것은 바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좀 개선이 이루어지느냐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금부터는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꾸준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신경 써서 좀 지켜보실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일단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오르지 못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 분위기를 본다면은 그 사이 동안 좀 오르지 못한 업종들이 좀 대부분에 다시 한번 좀 낙폭 과대되면서 좀 반등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은 낙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라 이런 전략을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좀 충분히 매력이 있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소형주의 경우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게임주라든지 바이오주, 뭐 어떤 모바일주 이런 좀 업종 좀 상당히 좀 앞으로 시장 그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는 업종들 위주로 좀 강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 좀 잘 공략만 한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간 좀 시장 자체가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지만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FOMC에서 어떠한 좀 발표를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우려하신 것보다는 큰 흔들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으로선 좀 낙폭 과대된 종목 그리고 1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경 연구원께서는 개별 종목 위주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컸던 업종들 위주로 1분기 실적 개선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현진 멘토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자, 오늘 좀 수급을 보니까 거래소에서 외국인 또 관망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에서 오랜만에 매수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입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제한적인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는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약간은 좀 주춤하는 모습들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조금 긴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계 자금이라든지 유럽계 자금이 국내 시장을 선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일례로 보시면은 이제 해외 지수 대비해서 국내 지수가 훨씬 더 못 올라왔어요.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관점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수출이 조금씩은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국내 대형주가 주로 포진되어 있는 코스피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의 유동성 장세가 나타났을 때 그 성과들을 보면 주로 낙폭과대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앞서도 낙폭과대 대형주를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일단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조금 찾아보는 흐름도 좋겠고 보통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없이 유동성 효과에만 의해서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그 종목의 상승폭에 한계가 있습니다. 보통 1-20% 정도 올라오면은 다른 업종군들로 이동하고 순환매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최근에 보시면 일례로 기계업종이나 건설업종, 뭐 화학업종 많이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크게 올라가지 못했었던 그런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공략해보시는 건 유효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자동차입니다. 특히 네. 현대차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 최근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 뭐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서울모터쇼가 임박할수록 자동차 주에 대한 관심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길게 보자면 이제 오늘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정유주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접근도 나쁘지 않겠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 대형주 그중에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정유주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죠. 제이비스탁의 김진경 연구원님,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3월 17일 화요일장 개장한 지 30여 분 흘렀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2000포인트 돌파 움직임 나오고 있죠. 0.68% 강보합에 거래되면서 13포인트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동향도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현재 유입되고 있죠. 기관 쪽에서 64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이 21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 8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네요.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강보합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이죠. 0.17% 강보합의 거래가 되면서 전 거래보다 1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636포인트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수급 동향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거래소와 다르게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강한 상황인데 21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좀 부담을 주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8억 원 소폭 사고 있는 가운데 개인도 241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시장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증권사 4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최승 차장, 상승 시 매도, 하락 시 매수, 트레이딩에 집중해보자. 정영훈 팀장님은 미 증시 경제지표 부진 속에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김현경 주식팀장님은 지속적으로 IT 자동차 섹터 공략할 필요가 있겠다 하셨고, 끝으로 안상현대리는 유가 하락 수혜주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IM투자증권의 정형홍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증시는 모두 강세 흐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그 영향 받아서 코스피 지수도 2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전일 이제 미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뭐 경제 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 부분이 오히려 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이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좀 우려감이 완화가 되면서 그 투자 심리가 좀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일 그 2월 그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우호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전일 한국 지수가 한 1.46% 상승 마감을 하면서 오늘 국내지수 좀 상승 출발이 좀 예상된 하루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0선을 다 재차 이제 좀 안착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국내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FOMC 회의를 지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2000선 중심으로 해서 다소 좀 제한적인 좀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좀 2000선 중심으로 해서 좀 박스권 구간이 좀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주 후반 들어서면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이제 정책 금리 인하에 따른 정책 효과와 그리고 FOMC 이후에 그 외국인 매수 유입에 대한 좀 기대감이 남아 있는 만큼 여전히 시장은 좀 상승 쪽으로 무게 중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난 그 계속해서 좀 수급 매도 주체였다고 할 수 있는 기관 쪽의 그 매도세가 좀 멈춘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그동안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도 공세를 펼쳤었던 증권사 즉 그 금융 투자의 매도가 이제 완화가 되면서 지금 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역시나 시장을 좀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수급적 요인도 좀 마련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로 투자자분들께서 좀 대응이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전일 같은 경우에 또한 그 리커창 그 중국 총리가 경기 부양 정책 가능성을 지금 언급한 만큼 이 중국 관련 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주도 재차 상승세로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중국 소비 내수 관련 중국 관련 주를 좀 주목해야 될 그런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커창 중국 총리 경기 부양 가능성에 내수 관련주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홍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선물 시장 맥점과 투자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선물 파워 맥점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화요일장 선물 시황 점검해 주시고요. 자세한 맥점도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수급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물 수급을 보면 개인 115억 순매도, 외국인 34억 순매수, 기관 76억 순매수 중인데 현물 지금 이 정도는 뭐 큰 변화 정도는 없을 거로 보여지고 일단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결국 오늘 드디어
2000을 넘어서면서 현재 2004.10 정도 상승 중입니다. 자, 일단 선물을 보겠습니다. 선물 수급은 개인 361계약 순매도, 외국인 834계약 순매수, 기관은 291계약 순매도 중인데 오전에는 외국인이 갭상승에 의한 부담으로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다가 이후 9시 15분 이후부터는 매수를 좀 전환을 하면서 지금 상승을 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옵션 수급을 보겠습니다. 개인 콜옵션 565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8317계약 순매수 중인데 개인은 지금 오전에는 콜풋 양매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기대감만 지금 현재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콜 3928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 3777계약 순매수 중인데 외국인 지금 가격을 매도에서 매수 전환을 하면서 옵션, 포지션까지 같이 변경을 한 건 아니고 옵션은 지금 푼 매수를 지금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순간적으로 올렸다가 하방으로 조정을 좀 강하게 줄 수 있다는 얘기고 자 기관 옵션 수급을 살펴보면 콜옵션 4686계약 순매수 12072계약 순매도 중인데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 쪽을 좀 강하게 좀 열어놓은 상태예요. 자, 일단 뭐 오늘의 주요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상승 1차 저항선이 256에 형성이 되어 있고 상승 2차 저항선은 260입니다. 하단 1차 지지선은 254이고 2차 지지선은 252인데 일단 전일에 저번 주 금요일 고점 부근이었던 254 부근을 장중에 어렵사리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장 마감부에 매수 물량을 청산을 하면서 장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는 상승 준비기라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보다 본격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날이며 전일 상승을 저지했던 금요일 고점 가격 254가 오늘은 강하게 지지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어제 종가가 254.10으로 드디어 오늘부터 1051 이동평균선이 상방으로 돌아서며 본격적인 상승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오늘과 내일 상승 저항선인 1차 저항선이 256과 2차 저항선이 260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오늘 시가가 255.15로서 전일 종가보다 약 1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시작을 했고 전일 1차 저항선인 254.50이 50 위에서 시작을 하게 됐으니 전일 2차 저항선인 256을 오늘 돌파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돌파를 시도를 하겠지만은 오늘 돌파를 장중 시도를 해도 돌파를 해도 강하게 상승 저항선 256 이상 올라가지는 어려울 것 같고 돌파를 한 이후에 다시 가격수는 내려주면서 장 마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가 위에서는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가 가능하나 시가 위에서는 시가 아래에서는 확실한 조정 가격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를 진입을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전략 줄기 자체는 오전에 조정 장세 이후에 매수 대응이 유리한데 오전에 이미 조정 장세가 작게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데 지금 외국인들 자체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외국인들이 풋옵션을 매수 물량을 굉장히 좀 많이 늘려온 상태에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승 저항선이 256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하방으로 순간적으로 강하게 좀 조정 장세가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시면서 거래하시면 유리한 수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조정 이후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며 한 2005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이벤트를 앞둔 가운데 경계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 장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